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글쎄요, 잘 팔게 해주고 올라가게 해주는 거는 글쎄 나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. 사고자 하는 사람은 깎으려 하는 거고 팔라는 사람 더 받으려는 마음이잖아 서로 간에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얘기는 해줄 수는 없고 매매가 안 됐을 때 내가 하는 비방은 있어요. 그거는 내가 말은 할 수가 없잖아. 내 밥그릇이야 솔직한 거 해서. 나도 먹고 살아야 뭐 저기 유튜브도 찍고 이 법당도 운영하고 갈 수 있잖아. 근데 내가 매매를 해서 진짜 힘든 데는 어떻게든 빼기는 빼. 실수는 없었어. 근데 사람들이 뭐 빠지면 뭐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그 뱉은 말에 책임을 안 지려고 조금 트집을 잡는 법은 있어도 네 복이 그거밖에 안 되니 하고 마는 거야. 그렇지만 나만의 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각기 잘 빼시겠지만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야. 근데 매매 빼는 방법은 그거는 이제 법당에 오셔서 상의하시는 게 좋아.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의 사주가 있고 더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수 있는지 응? 빨리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 사주를 봐야 돼.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부터도 빼버리지 먼저. 옛날에는 내가 이제 매매부 한 장에다가 뒤에다가 100가지 성을 썼어. 뭣도 모르니까 이제 썼지. 그래갖고 그 집 문턱에 문 입구에 가갖고 소주 한 병 막걸리 한 병 놓고 병채로 놓고 계란 하나 놓고 빌었어. 주소 대고 응? 이거 어떻게든 매매 빨빨빨 되게 해달라고. 그러고 나서 그 소주하고 막걸리를 막 사거리에다 미친 듯이 다 뿌렸어.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. 그리고 계란을 딱 입구에서 발로 살짝 밀어봐. 그러면 이 계란이 뜨거뜨거뜨거 잘 굴러가면 금방 빠지는 거고 이 계란이 안 가다 중간에 깨져. 그럼 그건 힘든 거야. 그래갖고 그 계란이 우연찮게 둘둘둘둘 나가더라고. 길거리까지 안 깨졌어. 근데 그 집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집이 빠졌어. 저희가 그렇게 해봐도 될까요? 한번 해보세요.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옛날에 이제 아는 지인이야. 모란 쪽에 옛날에 그 상호가 독도탐지 2층이었어요. 근데 어느 보살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터를 못 뺐대. 그러니까 운 떼겠지? 근데 나는 거기 가서 그 터가 너무 센 터야. 진짜 거짓말이라. 2년을 넘게 그 터를 못 뺐대. 그 돈도 깎았는데. 근데 내가 그 비방은 또 이제 내가 나름대로 쳤겠지. 입구서부터 시작했고 그 터에서 나는 뭐를 했냐면 고사를 지냈어. 거기 이제 밥 좀 해고 과일 좀 놓고 술 좀 따라놓고 이제 축원을 했을 거 아니야. 근데 거기서 딱 내가 하는 말이 여자 남자가 온다 그랬어. 근데 그분은 3천도 빼려고 그랬어. 아니 4,500에 빼라 그랬어. 그럼 그분은 그 국비까지 나온 거야. 그 며칠 날 빠지겠습니다 했어. 보름 안에. 근데 진짜 보름 안에 또 빠졌어.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날짜에 빠졌다고 그 양반 참 인간이 되신 분이야. 법당에 100만 원 갖다 딱 올리시더라. 고맙다고. 그때 진짜 흡족해 우리도. 그래서 아이고 할아버지 우리 제자지만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해주는 거 보면 있는 거 같고 그런 경우가 많아. 에피소드가 많아. 얘기하자면 한두 것도 없어. 보면 이 방송 보시는 분은 아 동해보살님은 거짓말 안 해 맞아 그거는.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? 부동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저기 은행동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어. 근데 그때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잠시 재개발된다고 해서 반지하에 있을 때야 내가 이제 손님을 하나를 의뢰를 받았어. 의뢰를 다른 보살 통해서 의뢰를 받았는데 이 양반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야. 중개업을 하시는 분인데 다른 그전에 다른 무당집에 다녔었대 이 양반이. 근데 그때 이 양반이 그 조상일 구역 같은 걸 안 해도 되는 양반인데 구슬하고 나서 또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. 완전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데 완전 밑으로 하락이 되신 거야. 오히려 있던 집도 지금 날리게 생겼던 입장이야.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하는 말이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랬어. 맞대. 그러면 본인이 살라면 자 내가 딱 그 사람 돈이 없대. 150으로 2천 있어. 경기도 2천에 그 할머니 묘가 있어. 거기 이제 선산모가 있대. 그러면 일단 그 할머니 돌아가신 분이 우선이야. 그 할머니가 이 손녀딸을 너무 이뻐한 거야. 도와주고 싶어도 당신이
지금 못 들어가니까, 저승길을 못 들어가니까 도와줄 수 없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. 그 내가 그 무에 가서 음식을 해갖고, 여기서 해갖고 갔어. 우유에 선조 때부터 시작해갖고 술다 따라놓고, 그 할머니한테 조금이나 떡이나 뭐 밥이나 나물, 무나물 해갖고 빌었어. 거기 가서 곱배 사갖고 옷 한벌 사갖고, 빨간 천또 있어. 이렇게 그 간에 넣을 때 이렇게 쓰는 천이 있어. 그거 갖고 가서 이제 빌고 와가지고 이 자손 살려주라고.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. 그리고 그 터에 와서 또 빌었어. 근데 이 집이 우때가 빌던 집이 있어서 시루에다가 위에다 또 하얀 시루 하나 또 쪄. 그냥 나오는 대로 했어. 그냥 이집터 살려주시고 터에 합의 받아서 누구누구 개똥이 부자 되고 장자 되게 해달라고. 부동산에 오는 사람마다 계약권이 잘 되라고. 그 내가 딱 하는 말이, 너 여기서 늦으면 3년이고 안 그러면 2년 안에 너 10억을 지어주마 그런 거야. 그게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? 안 되지. 난 됐어.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은행동을 싹 잡아먹었어. 빌라 같은 거, 뭐, 집 같은 거 계약이 잘 되는 거야. 그것도 전화 와. 언니, 이게 안 빠진 거, 나 알아서 어떻게 해봐. 그러면 또 빠져. 그리고 이 부동산 사람들은 자기네가 샀다가 되파는 게 많아. 부동산에서는. 이 얼마, 얼마. 응?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그때는 힘들 때 와갖고 살려주십시오 했잖아. 조금 올라가니까 그 촉값 30 얼마가 101초 켜는 거30 얼마가 비싸다고 거기서 캔슬이 돼갖고 나고 인연법이 1년 7개월 만에 끊어졌어. 나는 약속은 지킨 거잖아. 그런 에피소드도 많아. 그리고 내가 매매 되겠다 안 되겠다, 이 집이 나가겠다 안 되겠다, 내가 컨트롤을 주는 거지. 이제 이거를 얻어라, 아니면 네가 얼마 남겠다, 이거를 얘기를 해준 거지. 그것도 부동산법이잖아, 그지? 근데 사람들은 똥 누르고 갈 때하고 똥 넣고 갈 때가 틀려. 부동산을 대표님이 잘하시잖아요. 응. 부동산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응. 그분들한테 나한테 좀 찾아오라고 제가. 아이, 그것도 사주대로 내가 아까처럼 얘기했잖아. 나한테 찾아오는 영업밖에 더 돼. 지금 삐아라는 거밖에 더 돼. 그냥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, 말고 싶으면 마는 거요. 그냥 인연 따라 오는 거야.